맨션. 뭐 뭐야? 뭐야 갑자기?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저녁 먹고 들어왔네. 이게 뭐냐고. 내 모니터 새로 산 거. 뭐? 내 모니터 새로 산 거. 나 한 2년 고민하다. 고민은 비통만 놓칠 뿐이잖아. 술 먹고 들어와서 뭐 헛소리야. 왜 뜯어 갑자기 이걸. 깨졌어. 아 뭐 하는 거야. 술을 틀어주면 안 돼. 나 지금 육수가 너무 불러. 아 들어가 자 그냥 술 취했으면. 아, 너무 힘들어. 야밤에 이게 뭐 하는 거. 나 너무 더워. 풀빵 안 돼. 아 왜 이래. 덥잖아. 비통만 쓰러지. 아 왜 이래. 왜. 아, 왜 이렇게 주점이야. 날로 부르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반품하면 안 돼. 난 세기 때문에. 아 왜. 아 그만해. 애폴드 좀 날치지 마 제발. 아 제발. 제발 자. 그럼 아이폰 주. 아 안 돼 이거는. 얘 땀내지 대기야. 빨리 줘. 해명해봐. 아 어제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어제 내가 입었던 바지. 이거 근데 내가 왜 어제 뜯다 말았지? 도락 몇 번씩 틀려서 들어온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이건 뭐야? 어제 한 방에 들어왔거든? 어제 진짜 몇 번 틀렸어? 뭔데 근데? 모니터 새로 샀어. 지금 모니터 저거 2년 넘게 썼잖아. 이거 왜 산지 일단 내가 썰을 이야기해줄게. 게임방 꾸밀 때 32GP850으로 구입했잖아. 사실 처음에 꾸밀 때는 게임방으로 꾸밀려고 그 당시에 괜찮은 게이밍 모니터로 구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쉬운 게 QHD. 이 모니터가 QHD야. 그 맥은 원래 국룰이 4K부터 써야 되는 국룰이 있잖아. 원래 내가 싸지면 바꾸고 싶은 모니터가 있었거든. 그 게이밍인데 4K에 144Hz까지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어. 어 이거. 이걸로 이제 우리 게임방에 모니터를 두 개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서 결국에 이걸로 구성을 한 거야 지금 거. 일단 그래갖고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사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아, 아무리 흐울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조금 사기가 어렵더라고. 저건 그래? 얼만데? 어? 저건 100만. 일단 4K로 바꾸려는 이유 한번 말해줄게. 자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하잖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캡처를 했어.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리잖아. 이게 4K 모니터에서 캡처해서 올리는 거랑 화질 차이가 엄청나. 이거 영상으로 편집을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 인정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이거 나중에 이거 모니터 바꾸고 나서 이게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퀄리티를 위해서 바꿔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렴한 거 사기에는 또 영상 이거는 대들로. 얘는 게이밍은 아니야. 내가 게이밍은 포기했어. 게이밍은 한 자리에서만 게임만 하자. 아주 큰 결심하셨네요. 응. 작업만 작업만. 사장님 월급 왜 이래 많이 썼어요. 월급 왜 이렇게. 오! 요것만 쓰면 돼. 요것만. 너는 이때까지 잘 버텼다. 이거 이제 나중에 당근 해야 되니까 잘 챙겨가야 돼. 이 사람 당근하고 싶다. 전원 케이블 어디 있을까. 아 맞아 제일 좋은 게 이거야. 이거 LG 거는. 아 LG 거는 이게 게이밍 모니터는 괜찮은데 고화질 모니터 있잖아. 그런 거는 어댑터가 진짜 크거든. 델은 이게 모니터 아, 자체에 파워가 내장되어 있어갖고 그게 좋네. 자 이걸로 하면 돼. 좋다고 말했어요.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오픈.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델 또 이게 포트가 많아. 여기 랜도 들어가고 뭐 이거 좀 많아. USB도 막 됐다 됐어. 오 화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주 구실이지 않나? 생각 딴 것보다 안 두껍네 될 거가. 근데 이게 비판사가 좀 있는 것 같다. 편집본을 보신다. 아니 그거 안 봐도 이거 봐. 글자부터 흐릿함의 정도가 다르잖아. 아예.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내가 바꾼 거라. 완전 다르지? 이 정도면 합리적인 소비지? 아 이제 좀 술 좀 깨는 것 같네. 어디 기억이 안 나니? 아 어제는 QHD로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났고 4K로 보니까 기억이 확 난다. 4K로 보니까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진짜. 뭐 틀어볼 거 없나? 오펜하이머 좀 이따 이거 보러 가잖아. 근데 오펜하이머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좀 역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역사물을 본 느낌. 막 폭발하고 이런 거는 잘 없다 했어. 내가 2년이나 기다린 영화야. 와 이거 4K도 안 해줘? 여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오잖아. 아이언맨. 그래서 그 아저씨 나와. 어떤 아저씨? 그 에어 아저씨. 아 진짜? 맷 데이먼 마션 아저씨 나오잖아.
마션 아저씨도 나와? 지금 아까 마션 아저씨, 마션 아저씨. 이 아저씨? 아니 아니 여기 오른쪽 아저씨. 이 아저씨 마션 아저씨. 어 맞네? 근데 예고편 4K로 봐야 되는데 오픈하이머 예고편. 와 4K로 지린다. 이야 화질 죽인다. 어 잠깐 이거 필립스도 연동시켜볼까? 놀라면 안 돼? 놀란 감독 거 보고 놀라면 안 돼? 크리스토퍼 놀란 감 보고 놀라면 안 돼? 조명해. I think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줄이지.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Could somebody do this to me? 내가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계속 새로 고치겠어. 좋아요. 근데 난 사실 테넷이 좋아. 테넷 얼마에 테넷 다시 볼까? 테넷 감독이면은 그만큼 잘 하는 거 아니야? 테넷 감독에 테넷 음향 감독도 똑같아. 아 그래? 응. 그 한스 짐머 사운드야? 아니 한스 짐머 아저씨는 덩케르크 이후로 같이 안 했어. 한스 짐머는 그래도 안 해. 한스 짐머 BMW 전기차 전기 사운드 튜닝했잖아. 왜? 한스 짐머 같은 거장이 그 한 줄로 요약되다니. 그 루트비 고란손이라고 그 작곡가 있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덩케르크 이후로 테넷도 같이 하고 오펜하이머도 음악 같이 하는 거야. 테넷 음량 죽이지 않아? 테넷 음량 죽이지. 다시 볼까? 음량이 나는 그 박진감 넘치는 음량이 너무 좋아. 용암액에서 봐야지 거장량하라면. 아니야 그냥 용암액은 달라. 그냥 암액이랑도 달라. 그래서 OLED TV로 보던가. 그거랑 다르지. 같지. 거기는 1.43:1이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상영관이 없어. 1.43:1로 봐야 되거든. 아니면 위아래가 잘려버려. 알았어. 왜 되냐고. 괜찮아, 이거? 대낮이네. 대낮이네, 잡아줄까. 그래서 수면제 어떡하지? 수면제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번 따라갔다가 할리우드 봤는데 엄청 잠이 잘왔지. 그거 오스카 노미네이트 된 영화야. 원래 영화적으로 이제 예술적으로 좀 제일 좋은 영화는 재미가 없고 재밌는 영화는 상을 못하지. 할리우드 그거 엄청 명작 영화인데 그 60년대 할리우드로 오마주한 이 시간에 용산 가니까 되게 가깝네. 엄청 금방이네. 너무 즐겁지 않아? 오, 야, 즐겁네. 야, 참 재밌겠다. 그렇게 하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내용인가 알지 당연히. 오펜하이머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래 대체로 다큐멘터리는 재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 놀란 감독은 CG를 거의 안 쓰거든. 그래서 좀 리얼리티가 있어. 완전 아날로그맨이거든. 어, 난 디지털맨인데. 난 맨날 재미없는데 나 따라가주잖아. 아 지금 가고 있잖아. 왜 이렇게 말해. 모터쇼는 잠은 안 오잖아 적어도. 테넷 상 받았어? 테넷? 아니 상 받을 만한 영화야. 그러니까 메이저 대 그거에서 상은 못 받았는데 상 받을 만한 영화지. 그러니까 내부자들 이런 것도 상 못 받았잖아. 똑같은 거야. 재미가 있으면 상을 못 받고 상을 받으면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용이 심오해서 재미는 떨어지고. 오펜하이머는 어떤 작품일지가 기대가 되는구만. 놀란 감독은 아직도 필름으로 찍거든. 필름으로 찍는데 어떻게 IMAX 들어? 한 30m짜리 필름으로 트는 거야. 그거 다 디지털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배급사에서 디지털라이징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싹 다 필름으로 찍고 후반 작업도 안 하고 CG도 안 하고 색감도 안 맞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진짜 아날로그 매니아. 뭐 R이나 이런 카메라로 찍겠지. 그 아저씨가 얼마나 아날로그맨인데. 그 아저씨 컴퓨터도 안 할걸? 컴퓨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럼 정보를 찾아봐. 쩐다. 와 너무 충격적이었다. 대박이었다.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았어? 600m 나갈 때 보니까 잠한다고 한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야 내용이 근데 사실 지루하잖아. 다큐멘터리 맞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진정한 고뇌가 있었잖아. 아니 진짜 근데 이번에 고란손 음악이 기깔나더라. 테넷보다 훨씬 더 좋던데? 근데 그 전작이랑 그 전전작이랑 비해서 엄청 다른 것 같거든? 전작이랑 그 전전작이
테넷이랑 덩케르크 둘 다 인물에 강조되는 그런 내러티브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테넷은 심지어 주인공 이름도 없어.